패션 위크 이번에 얼킨쇼에 저희가 이렇게 모델로 서게 됐습니다.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쇼까지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. 저와 한세를 너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처음 오는 패션 위크 이렇게 런웨이인데 정말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 같이 파이팅 해볼까요? 자, 파이팅! 안녕하세요. 여기는 얼킨쇼. 헤매를 하고 워킹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. 런웨이 서는 건 처음인데 재밌을 것 같아요. 다음에 이펙트 해주실 때 오늘 제 의상입니다, 여러분. SS 시즌이고요. 2021년도 여름을 또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컬렉션 룩입니다. 여기 뭐가 묻었다. 다음. 자, 여러분. 또 만약에 이렇게 걷다가 조금 바람이 많이 불고 좀 선선하다가 바로 이렇게 2021년도의 트렌드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, 여러분. 어, 멋있다. 멋있다. 너무 어? 친구 멋있네. 아, 아 친구 뭐했어? 아, 친구 잘생겼네. 아, 어디서 왔어요? 네? 어디서 왔어요? 약간 러시아 쪽에서 온 것 같은데. 제가 인천에서 왔는데. 아, 인천 어디? 네? 인천 어디? 계양구요. 아, 그렇구나. 용인에서 왔어. 아, 반갑습니다. 아이고 입. 아, 네 탐난다. 나 오히려 이 의상이 더 탐나는 것 같아. 의상 되게 편해요. 그러니까 아 나도 너무 편해서 좋은데 너무 편해. 너무 편한. 아이 멋쟁이야. 아주 너무 편. 그러니까 내옷 입은 것 같아. 편해. 잘 어울려. 사이즈가. 어 평소에 찬영이 절대 잘 하지 않는 힙합 스타일. 아 저 왜 이러세요? 저 평소에 힙합 스타일 자주 이렇게 체인 뭐 반지 이런 거 자주 끼고 다니는데 아주 찬이 형답지 않게 오늘 좀 약간 주렁주렁하네요. 아 그런가요? 아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었는데 아 유감이네. 아 기도 한번 보지. 찬이 형. 어. 네. 찬씨 먼저 지감이 됐어요. 아 네. 찬이 형 시작한대요. 지켜보시죠. 앨리스 저 1번 타자래요. 지금 쇼 오픈하자마자 또 많은 모델분들 사이에서 1번을 해야 되는데 아 부담감이 너무 커요. 아 막 가수 춤추고 노래하는 거 했을 때 이거 처음이니까 아 좋았어. 내가 한번 잘 해볼게요 여러분. 앨리스 힘을 줘요. 얼킨쇼에 서게 됐는데 진짜 걱정했던 거 이상으로 너무 잘 했던 무대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게 정말 제가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데 우리 앨리스가 또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. 앞으로도 더 좋은 기회 많이 해볼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떨렸어요. 2021 SS 서울 패션위크 얼킨쇼에 이렇게 모델로 서게 됐는데 저희 둘 다 되게 좋은 경험, 진짜 특별한 경험 한 것 같고 평소에 저희가 쓰는 무대랑은 되게 다르게 느낀 점이 되게 많고 뭔가 신선한 진짜 경험인 것 같아요.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또 와서 즐기고 싶습니다. 네, 얼킨쇼 정말 감사드리고 초대해주셔서 그리고 얼킨 그리고 빅톤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